오늘은 수원 고카프 캠핑 레포츠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수원역 건너편 수원 메세에서 열리는 고카프 캠핑 페스티벌인데요. 오늘 빠르게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스는 어반사이드입니다. 바로 앞에 어반사이드 다양한 텐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지칼리버 챌린지라고 이지캐빈을 가장 빨리 세운 단 한 명에게 이지캐빈을 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방문하시면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캐팔로우 돔인데요. 지금 박람회 현장 할인가 99만원에 TPU 우레탄창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지오대식 돔 텐트 돔 쉘터고요. 이렇게 3면이 개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위쪽에 작은 천창도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건 앙킬로 돔 쉘터인데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돔 쉘터고요. 박람회 현장 한정 수량 색상별로 20동씩 할인가 180만원 제품을 109만원에 드리고요. 풀 커버 그라운드 시트를 주신다고 해요. 겨울에 동계 캠핑 하실 분들은 풀커버 그라운드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죠. 무게는 13kg밖에 안 되는데 길이는 5m에 4m의 폭을 가지고 있는 대형 쉘터입니다. 장점은 이렇게 천장이 높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도 진입이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안에서 보니까 이 측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지캐빈이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어반사이드의 이지캐빈,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전용 에어베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인용 이너텐트에 딱 맞는 사이즈고요. 이너텐트 없이 베드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은 10만 9천원밖에 안 해요. 지금 옆에는 이지캐빈 그레이 색상, 이 색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도전자분이 이지칼리버 이벤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 빠르신데요? 와, 여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지 벙커고요. 지난번에 소개드린 이지캐빈보다 조금 작게 나왔는데 폭이 옆으로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사실 쉘터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놀기 좋게 폭이 넓어야 좋거든요. 지금 폭이 넓어서 테이블을 두 줄로 깔아도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기본 스킨에 창문에 우레탄이 달려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옆에는 에어쉘터 미니 버전인데요. 이지캐빈의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같은 2인 캠퍼들은 이렇게 작은 텐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캐빈 미니 에어쉘터는 지금 현장 할인가 59만원. 현장 할인가 59만원이고요. 무게는 10kg밖에 안 됩니다. 2인용으로 가볍게 쓰기 좋은 에어쉘터 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반사이드에서 새로 나온 이지팝 원터치 텐트도 있어요. 지금 박람회 할인가 16만 9천원인데 저도 최근에 원터치 텐트 촬영했었는데 확실히 편한 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반사이드 원터치 텐트는 디자인이 엄청 독특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너 같은 경우는 메쉬랑 스킨이랑 섞여 있는 구조고요. 위에 풀 플라이를 덮는 구조입니다. 디자인이 독특해요. 예쁜데요. 어반사이드에서도 파이어 쉘터, 윈드스크린 형태의 파이어 쉘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모닥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옆면에 이렇게 우레탄 창이 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이 꽤 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선선할 때, 불멍할 때 사용하기 좋은 파이어 쉘터, 윈드스크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즈미 부스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텐트, 카즈미의 인기 시리즈 리빙쉘 벵가드입니다. 벵가드도 할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8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스크린과 원테이블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전면 스킨을 위로 올리면 옆에 측면까지 삼각형으로 스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처마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우중 캠핑할 때, 우중 캠핑할 때 비가 들치지 않아서 좋고요. 또 그늘을 충분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스킨을 올려서 열어놨을 때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쪽에는 이너 텐트 한 3-4인 누울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전실이 꽤 넓어서 4인 가족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메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카즈미의 벤투스 텐트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벤투스 기본 가격은 179만원인데요. 사은품으로 스모그 TPU 창과 원테이블 S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베스티블과 이너 텐트를 별도 구매 가능한데요. 특이한 게 이렇게 베스티블을 옆으로 연결해서 그 베스티블 아래쪽에 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텐트의 기본 공간을 잡아먹지 않고 이너 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베스티블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쪽이 지퍼로 연결이 돼서 텐트에서 확장이 가능한데, 안쪽에 보이는 것처럼 베스티블 확장된 공간에 이너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이너 텐트지만 바깥쪽으로 확장돼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즈미에서 새로 나온 원테이블 시리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IGT가 베이스인가 봐요. 하지만 폭을 넓게 해서 가운데 IGT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에 브릿지 보시면 2유닛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니까 진짜 멋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티카 GT도 현장에서 박람회 할인가 사은품까지 더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일드필드 오스카 하우스라는 제품인데요. 캐빈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텐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테리어 세팅까지 같이 하니까 훨씬 더 고급져 보이고요. 이렇게 전면에는 큰 우레탄 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측면 개방감도 좋고 안쪽 이너 텐트는 이렇게 3-4인 정도 누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카즈미에서 나온 폴딩 체어인데요. 아,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오거나이저를 이렇게 연결해서 걸어놨습니다. 와, 의자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카즈미 원테이블 시리즈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IGT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테이블과 사이드 테이블들이니까 세팅 구성에 따라서 조합해 보시면 텐트 인테리어가 정말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쿠디인데요. 저도 최근에 에어 텐트를 찍었었는데 이제 에어 텐트를 많이 찾을 계절이죠. 쿠디에서는 신제품 위주로 보고 갈게요. 와, 여기 엄청 귀여운 녀석을 찾았습니다. 쉘터 형태의 텐트인데요. 고양이 텐트라고 하는데 이게 왜 고양이인 줄 아세요? 앞에를 봐야 돼요. 이거 집사님들 환장하겠는데요.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요. 이게 고양이 모양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분명히 양쪽 귀가 올라가 있는데 귀는 벤틸레이션으로 위에 메쉬창이 있어요. 정말 고양이 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전체가 블랙 코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제품은 쿠디 에어타프인데요. 텐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에어타프예요. 이렇게 기존의 쿠디 에어 텐트에 도킹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타프 스킨이 있고 양옆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6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웨이브 텐트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웨이브 폴리 텐트고요. 오른쪽에 카키색은 웨이브 면 텐트입니다. 면 텐트는 블랙 코팅이 안 되어 있고요. 폴리 텐트는 내부가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탈부착이 가능해요. 하지만 면 텐트는 바닥이 탈부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텐트 사이에 특이한 게 있어요. 타프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집이 한 집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타프랑 안쪽에 메쉬 스크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텐트 같은 경우는 기본 텐트에 옆으로 타프
타프스크린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름,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텐트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침실로 쓰고요. 그렇게 타프 밑에 공간을 전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디에서 캠핑용 베드가 새로 나왔어요. 에어 블럭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7개의 블럭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눌렀을 때 느낌이 엄청 짱짱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3인용 제품이에요. 아, 가로 폭이 184까지 나옵니다. 2인용은 150, 1인용은 91이라고 해요. 기본 이렇게 에어 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겉에 한번 이렇게 커버가 쌓여 있습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는 다양한 화목난로 전시되어 있는데, 아, 연기 피우는 거 보세요. 와, 전시를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벼운 화목난로 종류들, 작은 사이즈 화목난로들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 스토브, 깡통 형태의 요리용 스토브, 스모커입니다. 여기 보면 부시크래프트 느낌으로도 전시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일드 레더 가죽 수틀은 지금 할인가 65,000원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로그 테이블이랑 다양한 소품들 박람회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는 헬로스 부스인데요. 앞에 눈에 띄는 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라바 텐트, 1.5인용 텐트고요. 1에서 2인용 사용하기 좋은 텐트인데 색상별로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 퍼스트 부스에는 에르젠 신상 텐트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트하르트 터널 텐트인데요. 런칭 특가 할인을 하고 있어요. 129만원짜리 79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꽤 큰 사이즈의 터널형 텐트고요. 안쪽에 메쉬창이 크게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너 텐트도 4인 정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가족형 캠퍼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너 텐트까지 별도 판매하고 있어요. 아날로그 매뉴얼 웨이브 돔인데요. 현장 할인가 54만 9천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렇게 약간 소라 모양의 돔 텐트입니다. 원단은 면 혼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제드 코리아 부스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네즈본 할인 판매 중이고요. 제드의 제백 에어 매트리스도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열 접합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지금 퀸 사이즈 기준 27만 9천원이에요. 안쪽에 제드의 다양한 텐트들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맥스라든지 티맥스 에어 그리고 차박 텐트들도 같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드 부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레니아 부스에 그래서 다양한 에어 텐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올리노스가 카키색으로 나왔는데 어우 색깔 엄청 예쁘게 잘 뽑았어요. 그리고 또 안에는 아이보리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아이보리랑 카키 같이 배치해도 좋고요. 더 이게 투톤으로 색깔이 들어가니까 더 아늑해 보여요. 그리고 포레니아에도 에어 베드, 에어 매트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 깔 수 있는 에어 매트랑 침대로 쓸 수 있는 에어 베드 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버 아웃도어 부스입니다. 아버 아웃도어에서는 특이한 제품 하나 보고 갈게요. 아버 매트 텐트 에어 베드가 드디어 출시를 했고요. 에어 베드는 12만 9천원, 에어 매트는 18만 9천원에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0cm 높이의 에어 베드고요. 그 위에 이렇게 에어 텐트를 얹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안에 펌프랑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캠핑장 가서 에어 베드만 자동으로 피고 그 위에 작은 텐트 하나만 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하이그라운드 킥캠핑 어반러쉬 부스인데요. 여기 특이한 텐트 하나 보고 갈게요. 그라운드웍스에서 나온 배틀필드라는 텐트입니다. 높이가 정말 낮은데 이렇게 앉아서 거의 취침을 하고 좌식 생활을 할 수 있는 텐트고요. 높이가 낮아서 불편한 점은 조금 있지만 설치, 철수할 때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TC2A 렉타 타프인데 지금 이게 A형 텐트인 줄 알았는데 타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타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옆에 삼각형 측면을 탈부착이 돼요. 예, 탈착을 하면 하프로 사용할 수 있고 옆면을 붙이면 이제 A형 텐트로 사용해서 이렇게 야전 침대 깔고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상가 49만 8천원인데 할인해서 29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노바셀 강연버너인데요. 지금 예약 판매가 10만원짜리 제품을 69,900원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탄, 카키, 블랙 색상이 있고요. 추가로 받침대에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니웨이에서 에어 매트, 에어 베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펌프 일체형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구조가 나눠져 있어서 더 튼튼하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반인데요. 살반에서도 다양한 캠핑 기어들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 새로 나온 IGT 테이블도 있어요. 3유닛 IGT 테이블이고요. 박람회 할인가 99,000원이래요. 와, 정말 저렴하지 않아요? 네. 다리 프레임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3유닛 IGT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상판이 세 칸으로 롤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 수납 사이즈가 가방이 이만합니다. 여기에 접혀져서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뺄 수 있어요. 다시 껴보면 이렇게 껴지고 안에 아 이렇게 나사식으로 돌리는 거고요. 와, 근데 이 몰드 자체가 좀 좋아서 네, 여기가 완전히 고정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최고 높이죠? 네, 이 높이가 얼마예요? 55cm요? 최고 높이가 55cm고 낮게 설치하면 29까지. 아, 자식으로 겨울에 썼어요. 아, 이 테이블 99,000원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상판 다른 파츠들은 별도 구매고요. 기본으로는 이 롤테이블 상판이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센트팜 부스인데요. 센트팜에서는 기어류들, 의자류들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사각 슬라이드 폴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28,000원, 사이드 폴 2만원. 어, 퀄리티 좋은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캠핑할 때 편한 로프 라쳇, 캠핑 스프레이 이렇게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비슷한 스윙 체어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아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발받침 풀 레스트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캠빌 부스인데요. 텐트들, 기어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보면 이 캠빌 사깟 있죠. 여기 캐노피 천막 옆에 이렇게 텐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너 텐트로 쓰고 앞에를 타프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빌 인기 시리즈 고동 텐트들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낙지 텐트, A형 텐트, 그리고 호박 텐트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반그레이예요. 저도 어반그레이 옷들 자주 입고 있는데요. 캠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원피스도 있고요. 가디건이랑 바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반그레이에서는 코오롱 알피콜 제빙기랑 냉장고, 냉동고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키색도 있고 아이보리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서 네, 원하시는 색깔, 원하시는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아이언인데요. 더 아이언에서는 이렇게 토르박스랑 활용하기 좋은 다양한 제품들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위로 팝업되는 뚜껑도 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반려견용 테이블, 그리고 난로 옆에 부착하는 이렇게 대박이에요. 붕어빵틀. 네, 겨울에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토르박스에서 확장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걸 찾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에라컵도 아니고 이렇게 링만 있는데요. 이거 용도가 이렇게 짜자잔, 즉석밥 용기를 시에라컵으로 만들어주는 특이한 제품이에요. 와, 아이디어가 정말 캠핑장 가서 설거지 하기 귀찮잖아요. 와, 대박인데요. 요거는 얼마예요? 6,000원. 6,000원. 아,
밥 별도입니다. 밥 별도예요. 토르박스 위에 키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행어 기능도 하고요. 이렇게 바스켓, 메쉬 바스켓 넣어가지고 설거지 용품 그릇들 얹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는 또 수납함으로 쓸 수 있어서 올겨울 장박 때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DCP라는 곳에서 IGT 테이블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폴딩박스 상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르박스처럼 기존에 폴딩박스 갖고 계신 분들 호환되는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브릿지 IGT 유닛도 들어가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행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폴딩박스를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모비가든 부스입니다. 모비가든에서도 오랜만에 박람회를 나온 것 같은데요. 모비가든 가성비 좋은 중국 브랜드죠. 펌앤더 돔이라고 지오대식 돔 쉘터가 나와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가격은 써 있지 않고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탄색인데 약간 베이지색 느낌의 탄색이라 색상이 되게 예쁩니다. 위쪽으로 천창이 있고요. 사이즈별로 나와 있습니다. 245, 185, 그리고 1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수원 메세 코카프 더 파이널 시즌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메세에서 열리는 코카프 캠핑 레포츠 페스티벌 캠핑 박람회는 오늘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번 주말 열리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